여는 지연 시기의 활동을 해서 왕양이 용장에서 2년간의 아주 어려운 세월을 지난 뒤에 1510년 3월 18일 39세의 강서선 기란 여릉에서 지연에 부임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지도를 한번 보시라고 그런 적이 있죠. 지도. 오늘 지도는 한 가지 오셨죠. 그 지도를, 앞으로는 이 지도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면 왕양면이 이 여릉이 어느 지역인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 지도에 보면, 지도에 보면 귀주 용장이라는 게 맨 끝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쪽 곧장 쭉 오면, 그, 길안이라는 데 있어요. 길안. 길안. 길안이 바로 그 여릉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용장에서 2년 동안 지난 다음에 길안에 부임, 처음으로 부임하죠. 그러니까 여기. 길안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왕양이 군사작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신호를 잡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 뭐냐면 이 국왕 뭐 이렇게 파양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란도 나오고 풍성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왕양이 어떤 어디서 활동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란에 와서 지연을 합니다. 그래서 기란에서 왕이 지연으로 부임하자마자 여릉에 있는 그 백성들이 왕이한테 모여들었어요. 이게 억울한 사정이 많다. 그러면서 오자마자 관처에 사람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능 지방의 그 과세가 세금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금 부담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경감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많이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왕양명은 그래 가서 집에 가만히 가서 있어라. 그러면 내가 그 중앙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경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현의 그 현직을 그만두더라도 내가 한번 할 일을 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를 올려서 그 부세를 경감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보니까 이 소송을 서로 많이 해서 아주 관하가 소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왕양명은 바로 여름에 부로 자제서 부로 아버지와 아들 동생을 깨우치는 그런 글 노인네 뭐 이런 분들을 그래서 재판인 하는 일을 정돈해서 기형을 바로잡고 송사를 중지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사는 이 뭐냐면 자기 목숨하고도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많이 이렇게 했는데 왕양이 뭐냐면 송사는 한 가지만 고소하고 다른 것은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그 송사에서 두 줄을 넘지 못하고 한 줄은 30자예요. 그러니까 60자 내로 써라. 더 이상 너무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송사보다는 인의 예지, 도덕이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쪽에서 그 원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덕적인 것을 통해서 상당히
소송이 일어난 일이 줄어들었다. 왕양에 의해서. 그래서 비슷한 걸 다 쳐보니까 날조한 것도 많아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뭐냐면, 날조하게 되면, 큰 벌을 받는다. 오히려,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것을 상당히 줄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역병이 창궐 했는데, 뭐, 당시에 상당히 위생 조건이 악화돼서 전염병이 그 나돌기 시작하니까, 뭐, 형제, 그 다음에 가족, 이 모두 병에 걸렸다고 해서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도 불신심하고, 온 가족이 전염병으로 몰수하는 일이 생겼고, 그래서 왕양명은 어떻게 하면, 그 병자 가족이 병자를 방치하지 말고 잘 보살피고, 왜냐면 이 죽으면 즉각 매장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오히려 그 전염병이 더 퍼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역설해 가지고 다 바로 잡았다. 그래서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적을 방지시켰다. 그러니까 항상 이 점에 남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이 아주 성행인데, 그래서 이 도적이 출몰했지만 이 도적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양명은 보갑제를 만들었습니다. 보갑제. 그러니까 이 보갑제는 이 이웃 간에 그 친목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도적이 와서 습격하면 서로 구원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보갑은 열 집이 일보로 해가지고 거기에 보장이 있고, 젊은 사람은 그 집에다가 활을 갖다가 비치해서 무예 훈련도 시켜가지고 도적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 다음에 화재 방지구. 그, 여름에는 상당히 그, 더워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 화재가 아주 그 심하게 발생해서 민가 수천 척을, 수천 채를 태워버렸습니다. 그 왕양은 화재 현장에서 하늘에게 기도했고, 그 기도하니까 바람의 방향을 바꿔서 화재가 또 종식됐다. 뭐 이런 얘기 됩니다. 그러니까 화재 원인을 조사해보니까 집들이 너무 다닥다닥에 밀집해 있다. 그래서 화재 난 뒤에는 그 화재가 난 그 그대로 집지 않고 뒤로 물려가지고 앞뒤로 요새 말하면 1m씩 혹은 또 뭐 이렇게 그 뚫리고, 그다음에 집들도 그 다시 벽돌로 다시 쌓아가지고 아주 든든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밀집하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서 얼마든지 뭐냐면 소방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군대들이 뭐냐면 그 식량을 운반해가지고 징세하는 것을 엄하게 해서 군민이 협동하는 그런 체제를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유군이 주살되고, 그러니까 이 요새 단신이 하나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왕양명은 이 여름에서 7개월 동안 지현 노릇을 하다가 다시 북경으로 불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감천이 왕양의 묘지명에서 뭐냐면, 왕양은 여름에서 누워서 다스렸다. 6개월 누워서 다스렸다. 그러니까 와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양은 상대 몸이 약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와치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다스렸다 하는 말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 했기 때문에 근원적인 방법을 만약 왕양이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경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월에 북경에 이르러서 대흥룡사에 거주했고, 이 올라가기 전에 기란 부근의 향사사에 머물러서 시를 지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 길 백리를 움직였고, 백리를 그러니까 걸어갔던가 하여튼 뭐 움직였고, 때때로 잠시 절에서 거처하며 사찰의 목소리는 관리의 긴급을 맞이하니 좌선의 자리는 선영을 위해서 비워두었구나. 복숭아꽃은 우물에 떨어지고 또 돌아다니는 행각성은 식을 언덕에 발을 붙이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흙덤에 막혀버렸는데 산을 바라보니 흥이 남았구나. 왕양명의 그 일생을 아주 커다랗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수양 시기.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용장의 깨달음 있기 전까지는 자기를 수양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강학 시기. 그러니까 용장의 깨달음을 아니면 깨달음 심정이라든가 지행합이라든가 혹은 취향지라든가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제자들한테 강화를 하는 강학 시기고, 세 번째는 토벌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적대를 토벌시키는데 다른 사람 시키지 않고 꼭 왕양명을 시켜가지고 토벌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오익 임협에 빠졌고 기사 말 타고 활 쏘는데 문장 짓는데 도교에 불교에 빠지는 왜냐하면 이런 그 과정을 거쳐 자수련을 거쳐서 용장의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철학을 수입한 데 죽을 때까지 20년간 한편으로는 신호의 난과 험한 산에 근거한 도적을 토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강학을 했다. 한편으로는 이 도적 토벌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강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학의 시기는 용장의 깨달음 이후에 귀주, 여름, 북경, 저주를 거쳐서 남경에 이릅니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제자들이 찾아왔고 서해를 비롯해서 황정명, 설간 뭐 이런 그 유명한 왕양명의 제자들이 이때 부쩍부쩍 많이 찾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주에서 석서에게 지행합의를 강요했고 39살 때는 지연에 부임해서 세금 감면, 전염병 예방, 화재 대비, 보갑제 실시 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39살에서 40살까지 뭐냐면 명경론, 그러니까 마음을 맑은 겨울에다 비유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례의 쟁론, 그다음에 미발 이발의 논, 체형 이론의 그 이론을 얘기했고, 미발은 양지를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경론은 마음을 아주 밝은 거울에다가 비유했고, 이 대례지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왕양명의 생애 이렇게 보면 연도 이렇게 보면 여기는 안 나오구나. 그 앞에 그 뭐야 무정이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 임금인데 어떻게 보면 사촌인가 사촌이 왕이 되는데 그 아버지를 천자로 그 대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그, 뜻에 따르는가, 그 천자로 대야지는 않고, 그냥 보통 아버지로 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가 논쟁의 대례지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왕양명의 제자인,
이 한 사람이 그것에 대례지에서 반대를 황제한테 반대해가지고 또 벼슬을 뺏기는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42세 때 정좌를 강했는데 이 정좌하고 선종의 좌선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르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좌선. 그럴 때 정좌는 늘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인의 예지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이 정좌고 선종의 좌선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무념무상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염도 생각이고 상도 생각인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상을 만들지 않은 만약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온갖 생각이 떠오르는데 나중에 화두를 하나 주면 그 화두 하나만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 그것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만약 그런 것을 만약 우리는 좌선이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있으면 온갖 생각이 이거 다 보이고 온갖 잡생각이 다 드는데 눈 감고 있어도 잡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그것을 싸그리 다 없어버리는 그냥 무념무상까지 나가는 것이 좌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42세에 자기 매제인 서에게 대학을 강해했습니다. 그래서 신민을 친민으로 바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해가 죽기 전에 전승록을 편찬을 했고 기행합의의 취지를 그러니까 5조목이나 따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가 직접 그 쓴 글이 전승록 상권에 수록됐고 전승록은 사실 상중하로인데 하권의 내용은 제자들이 기록한 것. 그것이 양명이 죽은 뒤에 30년 뒤에 완간됐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은 치양지가 제출되기 전에 그 다음에 중권은 치양지가 제출한 뒤에 사상을 기록한 것이고 하권은 왕염의 청년부터 죽을 때까지 전부 학설을 갖다가 적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양명은 3월에 여릉에 도착해서 10월에 북경으로 떠났으니까 7개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강을 따라서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창에 도달한 뒤에 파양호를 비스듬히 건너서 장강에 진입한 뒤에 장강을 내려와 안경을 거쳐서 진강에 도착하고 경항운하 북경과 항주 운하 대를 따라서 북성에서 북경에 도착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왕양명이 이 동정호가 있고 파양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파양호를 비스듬하게 건너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안경에 도착했다, 하겠습니까? 장강에 다녀 안경을 갖다가 거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남경원까지 가서 거기서 아마 대운하를 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양명이 북경에서 대흥
조사에 거절하는데 이때 제자인 황관이 방문했습니다. 이 황관은 상당히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왕양명의 그 맨 처음엔 제자가 아니었고 그다음에 그 담감천하고 같이 세 사람이 성학을 뭐냐면 하는데 이 성인의 학문을 갖다가 밝히기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학을 밝히려면 성인에 대하려면 반드시 심체를 넓히고 맑게 해 조그만 토록도 남기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함양할 곳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황관이 치양지서를 듣고 제자의 예를 갖춰서 문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양명학을 극구 선전했지만 만년에는 자기 철학을 내놓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뭐냐면 왕양명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 남아있던 어린 아들, 그러니까 세 살짜리입니다. 왕정옥을 황관은 적극적으로 돌봐줬고 나중에는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어림이도 왜냐하면 왕양명이 그 당시에 그 뭐냐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누명을 받지 못하고 항상 이 황관들 나중에 그 반대 세력한테 늘 의심을 사고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높은 벼슬이 있는 황관이 자기가 아주 적극적으로 돌봤습니다. 그 황관은 왕양보다 8세 아래인데 이 뭐냐면 참된 학문을 닦는 사람은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고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황관이 왕양은 황관을 영접해서 이 학문이 오래 끓여졌는데 그대는 무슨 소문을 들었는가 이렇게 황관한테 도 비록 대강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공을 세우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양은 사람이 뜻이 없을까 걱정하는 거지 공이 없을까 걱정하지는 않는다. 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날 왕양은 담감천을 만나 종일 함께 학문을 하기로 결정했고 그 다음날 왕양은 담감천 황관 세 사람은 왜냐면 학습 동맹을 결성하고 틈만 나면 서로 모여서 학문을 논하거나 함께 마쳤다 말보다도 제가 그러니까 이게 글 쓰는데 시원치 않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양이 황관을 처음 나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입지입니다. 이 뜻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입공이 아니라 공을 세우는 게 아니라 뜻을 먼저 세워야 된다. 왕양명의 입지하면 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나가는 건데 이 심증리의 입장에 근거해서 모든 사물은 내 마음에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내 마음의 힘을 믿기만 하면 어떤 목표도 실현할 수 있다. 즉 뭐냐면 심증리를 믿기만 하면 마음은 자연히 노력하고 또 자연히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체가 바로 공부다. 본체 즉 공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 본체를 세워야 공부도 저절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부 먼저 하고 뭐 본체를 세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본체를 먼저 세우는 것. 본체를 먼저 세운다는 것은 심증리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으면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부가 나온다 하는 말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제자 임이길에게 성인의 학문을 추구하면서 이루지 못한 것은 아마 뜻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뭐냐면 운전의 뜻을 되면 운전기사가 되며 재단의 뜻을 되면 재단사가 되고 병고침의 뜻을 두면 의사가 된다. 그 일의 뜻을 두고 이루지 못한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운전기사, 재단사, 의사는 천하의 보편적이다. 그런데 성인의 학문을 추구하는 자는 수백 년을 사이에 두고 하나 둘도 보이지 않는다. 뭐냐면 하나도 둘도 보이지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운가? 그 역시 뜻하는 것이 어려운가? 나도 일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미길이 성인의 일을 추구하려고 나를 거쳐가며 항문을 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왕님, 그대는 어찌 그대의 뜻을 논하지 않는가? 뜻이 정해진 뒤에 항문을 논할 수 있다. 대체로 유행하는 세속에 빠져서 갑자기 성인의 일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면 시체는 반드시 굶주려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얼마 안 있어 거기에 습관이 되면 반드시 스스로 눈이 아찔해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안 되어서 이론이 빼앗아 버리면 또 반드시 낙담해서 또 게으르게 될 것이다. 대체로 굶주려는데 추구해 나가 이것을 이겨내는데 이겨내고 아찔했는데 추구해 나가서 그것을 믿게 되고 낙담인데 그것을 추구하면 그것을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입지가 하기 어려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뜻이 서 있으면 배움은 반이다. 뭐냐면 선생의 말은 성인의 학문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용장이 이게 입지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 왕양명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정자를 가르치고 지행합의의 주지를 알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왕양명은 정좌서를 선정의 좌선 입정으로 오해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일부러 그 양절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양명은 명경을 밝은 거울을 빌려서 실천 수행의 중요성을 비유했습니다. 왕양명 뭐라고 했냐면 성인의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단지 하나의 밝은 뿐이라면 감촉에 따라서 응하며 어떤 물건도 비치지 않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단지 거울이 밝지 못할까 걱정하지 물건이 와도 비치지 못하고 겁내지 않는다. 일의 변화를 강구한 것은 역시 비치는 때일이다. 학자는 오히려 먼저 밝히는 공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명경은 거울을 밝게 닦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양면 설에게 마음은 거울과 같다. 성인의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고 보통 사람의 마음은 흐린 거울과 같다. 근세 경물설은 뭐냐면 거울로 물건을 비추는 것 같아 비추는 위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울이 아직 흐려 있는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비추겠는가. 선생은 거울을 닦아서 그것을 밝게 하는 것과 같다. 공력을 들이면 밝혀진 뒤에는 역시 비추임을 피해야 되고, 이게 비추임은 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는 왕양명의 경물론을 따라서 명경론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잘 닦아 놓으면 언제든지 뇌물이 하면 환하게 비치듯이, 이러한 그 밝은 거울을 그 마음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양지를 명경에 비유했고 명경이 자기 스스로 맑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듯이 양지 자체도 사적인 의도, 기습, 뭐냐면 기운의 어떤 습관을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지의 자연스러움을 따르면 된다. 그래서 왕양명에서 양지를 도노하기만 하면 만사가 모두 가능해진다. 이것이 전형인 현성양지론이다. 이게 현성양지론은 왕양명의 제자인 왕용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이 치양지를 얘기했는데 세상을 떠난 후에 치양지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제자들이 치양지에 대한 해석을 들어서고 여섯 가지 혹은 또 여덟 가지 학파로 나누는데 대개 크게 나누면 세 가지 학파 양지 현성파 양지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지 귀적파 이
귀적이라는 것은 적연부동 감이수통 할 때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으로 양지 현성파는 왕용계라고 하는 제자가 귀적파는 서표 이렇게 그 나는 이제 귀적파라고 하는 뭐냐면 현성파는 양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리발과 이발이 있을 때 현성파는 미발인 양지가 이발인 그 현상이 있을 때 그 양지 그대로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미발 있을 때 뭐냐면 그 중정한 것이 이발했을 때 그대로 화가 된다. 이 불화가 이 화가 선이라고 한다면 불화는 불선이라고 이렇게 대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지가 중정한 양지가 이발이 되면 그대로 화가 돼서 이 중이 미발지 중이고 미발의 중이 미발의 화가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 양지 현성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잘 되는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근데 이쪽 불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발됐을 때 어떤 외적인 것에 의해서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인데 이 그 잘된 측면 이쪽만을 강조하는 것이 양지 현성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귀적파는 뭐냐면 귀적의 적연부동 아주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다가 감이수통 뭔가 감축되면 마침내 통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적인 것이라면 내적인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외적인 물에 하면 바로 통한다 하는 그런 것이 적연부동 감이수통입니다. 그런데 적연 귀적파에서는 어떻게 보면 벌써 외물에 감했을 때 오염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이 감한 그 뭐냐면 이런 영역에서 여기서 감수통은 이걸로 얘기하면 이발의 영역입니다. 적용부동은 미발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미발의 공부를 해야 된다. 정연. 그렇기 때문에 귀적화라는 건 정연부동한 마음에다가 돌려야 된다. 여기서 이 귀라고 하는 거. 귀적이라고 할 때 정연부동한 아주 고요해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어떤 흔들림도 없는 그런 마음. 어떤 외물의 자극을 받지 않는 그런 그 마음 상태로 거기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공부라고 하는 이 본체인 양지가 이 본체인 양지가 그대로 현상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공부로는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이제 드러난다 하는 것이 현성 양지인데. 이 섭상강 어떤 귀족파는 어쩌면 정연부동한 영에서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쪽에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파는 현성파를 비집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수정파는 이 추동강인데 이쪽에 또 안 되고 이쪽도 문제가 있고. 왜냐면 이 양쪽 다 공부를 해야만 된다. 이 적연부동한 이쪽에서도 공부를 하고 이쪽에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강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흐르는 이 흐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천이 깨끗하면 끝에가 아주 깨끗하다 하는 그런 입장의 왕형이라면 이 원천은 깨끗하지만 흐름은 더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추동강은 원천과 이쪽도 다 같이 공부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은 그런, 뭐냐면 양지에 대한 그런 견해입니다. 양지는 완전히 원래는 깨끗하지만, 이와 같이 이 현실의 지각과 만났을 때, 이 지각적인 그것이 뭐냐면 문교니까 경문에 따라서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체에서만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귀접하고 양쪽에서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니다 그렇게 공부를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양지가 드러나는 것이 현성입니다. 현성은 당장 드러난다 하는 그런 세 가지 선이 있어서 양지 현성을 바라고 이렇게 이겁니다. 이거는 왕향명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여러 가지 학설을 내면 여덟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세설을 구체적으로 줄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양명학자인 정제두는 이 세설도 속하지 않고 양지채용론, 양지가 본체와 작용론을 갖다가 얘기한 것이 학옥 정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중국과도 다른 입장을 하나 내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옥 정제도는 양지 채용도 그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양지를 설명한 것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중국에도 없고 한국만이 독특한 그런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국의 양명학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명학을 한국학을 그 점에 전하는데 이와 같이 다른 점을 갖다가 부각시키면 상당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이렇게 세파가 있다면 한국에는 다른 쪽으로 양명학을 발전시켰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양명학인 하지만 한국에 와서 학옥학이라고 하는 것. 학옥학이라는 건 자기 독특한 게 있어야 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곡학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에 내놓아도 달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왕양용의 이게 하곡의 문집을 보면 하곡에 대해서 현성파도 공부를 했고 다 한 그런 공부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다른 어떤 점을 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양양학을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하곡으로 가면 상당히 그 이해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경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가정 10페이지에 가정 3년에 1524년에 조정은 세종의 생부 세종을 낳은 아버지 흔헌왕의 존회 사건이 폭발했습니다. 이것을 대대의리의 징이라고 하는데 이 흔헌왕을 뭐냐면 황제로 뭐냐면 추대하느냐 그냥 왕으로 남겨두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부인 흔헌왕을 그 천자로 그러니까 지금 세종이 자기가 천자니까 자기 아버지도 천자다 하는 말이냐면 그런 입장에서 생부를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냥 흥은 왕이 왕으로 불러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추동광은 흥왕을 그대로 그 얘기했기 때문에 세종의 주동에서 반대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추동광은 나중에 그 광덕주에 유배되었다가 남경 국자관 죄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문 3파 중에서 양지 정통파의 큰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증파라고 했는데 그걸 정통파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다 극단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거를 정통으로 수정한 입장에서 수정파이라고 얘기도 하고 정통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양명이 죽은 뒤에 그 뭐냐면 양명의 학문을 일치하는 자는 바로 추동각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덕 6년에 왕석담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미발 이발론과 채용론을 천명했습니다. 미발 이발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지가 아직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 미발입니다. 양지가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을 미발입니다. 그래서 이 중용에 보면 뭐라냐면 희동 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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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지충 발이 개 중철 위지화 이게 중과 화입니다. 그러니까 희노애라 우리가 그 정감 이 기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정감이 아직 표현이 되지 않는 미발이라고 아직 표현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걸 미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발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중. 그래서 미발지중. 미발지중은 이거 양지가 아직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미발지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발이 개중전 위지화 이것이 발동돼서
모두 절도의 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디절입니다. 마디절. 이 대나무에 이렇게 보면 마디마디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디마디. 이 마디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보면 이 초등학교 시절에서 중학교를 갈 때 그때 마디라고 이렇게 물론 인위로 정했지만 그래도 마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대학도 마디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하여튼 그러면서 인생에서 그 마디마디가 있는데 마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관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이 관절. 그러니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에 딱딱 잘 들어맞는 것, 알맞는 것, 이 절도에 알맞는 것, 어떤 핵심에 잘 맞는 것, 우리가, 마음이 표현을 했는데, 그 마음이 표현돼가지고, 외적인 그런 질서, 내적인 것, 절도에 딱딱 들어맞는 것을 우리는 화라고 합니다. 화라고 해서 알맞음입니다. 그러니까, 중과 화 이렇게 했을 때 중이 참 알맞으라고 하는 게 절도에 알맞는 것이 화원이 알맞는 게 어울림 어울림이라는 것은 잘 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것과도 조화가 된다 할 때 이 조화가 되는 겁니다 잘 조화되는 그런 상태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위는 동이불화한다. 화이부동은 잘 어울리지만 똑같이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하고 똑같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특히 정당한 사람은 자기하고 똑같이 패거리를 만들어 봅니다. 근데, 그래서 온 국민하고 화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소인은, 이 군자는 화해부동한데, 소인은 동의불하나, 자기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절됐을 때, 이 잘 어울리는 조화가 되는 그런 상태, 이것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도에 맞는지 할 때, 아까 현성 양지는 저절로 절도가 잘 들어맞는다. 그래서 중과 화가 별개가 아니다. 하는 것이 현성 양지파라 한다면, 귀족파는 그게 절도에 맞을 수도 있고, 불중절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도에 맞지 않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체에서, 그러니까, 그 양지 그 자체에서, 미발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미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귀족파는 양쪽에서 다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뭐냐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발론, 이발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절에서 이건 이미 달했다. 이거 미발이고 여기 이발과 미발. 발이 개중절을 했을 때 이건 이발이고 발이 불중절을 했을 때도 이발입니다. 요 이발, 미발. 이거는 양지가 내 마음의 본체가 아직 다 잘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때 미발이라고 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이미 발휘됐을 때 조화로운 상태를 이룬 것을 화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못하는 조화롭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 그럴 때는 공부를 하려면 본체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귀족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미발 이발론과 채용론을 설명했다. 그래서 여기 채용 근데 이 양지 채용론인데 이 채와 용 이렇게 했을 때 이 본체와 작용 그래서 본체는 이 미발이라고 작용은 이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용론은 이 최상론하고 다르다. 이 서양에서는 용보다는 최상론, 본체와 현상 이 문제를 주로 많이 하지 작용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이 작용을 얘기한 건 헤겔 이후에 비롯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용을 설명하면서 팽이에다가 비유를 하면 상당히 잘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팽이에 이렇게 이 돌아가는 이 중심이 있고 요게 채입니다. 그리고 요 돌아가는 거 이게 용입니다. 근데 팽이가 이 본체가 서려면 이 작용이 돼야 이 본체가 서이고 그 채는 작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팽이는 쓰러지고 맙니다. 이렇게 아무 소용없이 쓰러지고 마는데 이 작용을 했을 때 이 본체와 현상이 본체와 작용이 드러납니다. 현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채와 용, 용이라는 작용 늘 작용하는 그 속에서 본체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채용론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미발의 이 양지가 이발을 이렇게 되는 그 작용 속에서 자신을 이 드러내야만 이 양지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양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늘 현실 속에서 현실의 작용 속에서 현실의 일 가운데서 사상 일 위에서 양지가 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상 마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일 위에서 늘 양지가 실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이 채용의 입장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성인의 학문은 복성이다. 그 지난번에 복성을 누가 얘기했냐면 그 이고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고가 얘기했다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존심양성이고 순자는 화성기위인데 이 본성을 갖다가 그 변화시켜서 인위적인 예를 일으키는 것이 순자입니다. 그리고 존심양성 그 본성을 마음을 간직해서 본성을 길러낸다 하는 것이 맹제생각. 양성은 있어도 복성은 없었습니다. 이 복성은 자기 본래 선한 대로 회복시킨다는 것은 이고의 복성서에서 비롯되는데 바로 그것이 뒤에 주자를 거쳐서 양명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입장에서 미발지중은 마음의 본체고 마음의 본체가 양지이므로 미발지중이 바로 양지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주에서 강학을 하는데
이때 강하는 그것이 전승록에서 말하면 이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전승록이 또 거의 완성되는 그런 시기 아니잖아요.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왕양명이 저주에서 입직하는 동안 왕양명의 생활은 상당히 한적하고 상당히 만족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서북부의 낭야산을 유람하면서 시를 지었고, 그러니까 왕양의 제자를 돌리면서 학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양이 굉장히 낭만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시도 짓고 노래도 부르고 뭐 하여튼 이 수백 명이 모여서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기는 안 들어왔습니다. 조선 시대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요새 보면 우리나라 노래방 뭐 하는 거 보면 왕양명이 보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정덕 2년에 그 최혜인이 북경에서 예배절을 하고 왕양명을 스스로 모셨습니다. 그 최혜인은 과거에 창가로 저주를 떠날 때 특별히 왕양명을 방문했고, 왕양명이 사상에 흠뻑 빠져서 과거 시험은 그만두고 왕양명이 배운 지 두 달까지 최혜인은 왕양명과 함께 낭야산을 노리면서 여러 차례 도를 논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혜인은 마침내 성인의 도를 깨달았고, 이 사랑하는 제자가 떠날 때 왕양은 송채연 씨 삼수를 지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최혜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은 그 세 수 중에서 그 첫 번째 시가 바람 눈이 빈 벌판을 덮었는데, 바람과 눈이 빈 벌판을 덮었는데 온갖 새는 얼어붙어 날개를 펴지 못하는구나. 외로운 기러기 역시 무슨 일인가. 기럭기럭 찬 구름을 거슬러 가는데 어찌 이 호구지책으로 잴 수 있겠는가. 흘러가며 자기 무리를 찾는구나. 나에게 이르러 만종은 도시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저수의 물가 시골의 사찰은 같이 논의자고 청하는데 봄산을 함께 기울인다. 새가 오니 그윽한 골짜기에 밝아오는데 나무를 베니 서쪽의 겨울에 땅꾸미가 지는구나. 맑게 갠 밤에 깊은 생각에 잠겨 밝은 창에서 기이한 문장을 가지고 놀고 적막한 경치는 새로운 깨달음을 즐기는데 보잘것없는 소문나기를 기뻐하며 쓸쓸하게 대대로 전함을 끊었는데 이 뜻은 어찌 논을 수 있으리라. 그래서 왕야면 이 정자 이보를 제시했고 정자하는 가운데 도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정월 고월 담감명이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그 취지 정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13페이지 보면 정덕 9년 내로만 그 4월 21일 왕영 홀로 남경 홍로사경에 임명돼 가지고 저주를 떠나 남경에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홍로사는 뭐냐면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그 부분이고 시경은 그분의 장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장관, 제일 높은 자리죠. 여기서도 많은 제자들이 왔고 여기서 왕양명이 저주를 떠날 때 그 저주 남부에 5위까지 배웅했지만 여전히 주점주점하고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양명 저주별 제우시를 지었습니다. 저주의 여러 것들은 따르며 논의렀다. 나를 배송하기를 5위까지 도달했다. 이별할 수 없어 저녁까지 미쳤다. 열을 벗들이 송별하며 강의 폭우에 이르렀다. 그 반드시 머물면서 내가 강 건너기를 기다렸다. 이 글을 써 돌아감을 재촉했다. 아울러 제인에게 붙이니 함께 이 학문을 진작시키길 바란다. 이것으로 이별을 뭐냐면 위로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어딜 가나 왕양은 그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글을 갖다가 근무해가지고 늘 이 떠나려는데 강가에 가가지고 강을 건널 때까지
배웅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눈에 선합니다. 그 다음에 남경강학에서는 4월에 남경은 홍로사 시경에 승진되었고 그 다음에 이때 천리를 간직하고 인형을 보리라는 것과 성찰 극치의 시료를 취한 것이었다. 성찰은 내 자신을 반성해가지고 극치는 욕심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을 극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진과 또 미발지중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진이 질문했습니다. 평안하고 조용하게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정감이 아직 발동하지 않을 때 알맞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미발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단지 기운을 안정시킬 뿐이고 마음이 편안하고 조용할 때 역시 다만 기운이 편안하고 조용할 뿐이다. 미발지중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발지중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 하는 바냐면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찰 극치의 공부는 정사를 통한 때 성찰 공부로 나오는데 성찰 극치의 공부는 어떻게냐면 그 마치 도적을 제거하듯이 반드시 깨끗이 쓸어버리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치. 그러니까 아무 있을 때는 호색, 호화, 호명 등 사욕을 하나씩 찾아내서 반드시 병의 뿌리를 뽑아내서 영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비로소 시원해진다. 그건 마치 언제나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눈은 똑바로 꼬고 한 군데만 바라보고 귀는 하나로 모아서 듣고 있어야 비로소 한 생각이 싹 터져나자 곧바로 극복해버린다. 그러니까 쥐가 나오자마자 꼭 곧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 뭐냐면 욕심이 생기자마자 그걸 곧바로 급바로 그 제거할 수 있다 하는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욕심이 싹트자마자 그냥 그대로 없애버려야지 욕심이 한참 생긴 다음에 그대로 없애버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상 마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체적으로 일하는 위에서 사욕을 극복해서 다스리는 공부를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왕이 남경에서 강화할 때 입성을 중심, 아까는 입진인데 여기서는 입성입니다. 사욕을 버리고 천리를 간직하려면 성찰 극치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먼저 성실한 것을 세워야 된다. 그 입성만이 비로소 근본적인 공부다. 여기서 입성이 그 대학의 그 근본뿐이라 중요한 근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것은 뭐냐면 불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1515년 무종에게 오사장 환불을 영급하기 위해 사절을 파견해서 서장에 갈 것을 주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조정상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오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달라이라마처럼 그 활불입니다.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이게 그 티베트의 그 불교의 특징은 살아있는 부처가 세상에서 죽으면 그 죽은 지역 내지 그 때를 중심으로 해서 그 태어난 아이를 달라이라마로 모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활불은 부처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부처입니다. 그런데 그 왕양명은 이 불교를 갖다가 맞이하는 간 영불 소. 그러니까 불교를 맞이하는데 그걸 간하는 그 소를 지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7월 1일에 길거리 돌아가는 사람 말을 귀담아 들어보니 폐하께서는 사실 밖에 이민족 지역에 파견해, 그러니까 티베트 지역에 파견해서 멀리 불도를 맞아들이시려고 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폐하께서 이런 생각을 일으키시는 것은 선을 행하려는 단서로서 성을 이루는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선이고 성은 유교의 가치입니다. 성인이 되는 가치죠. 참으로 피하께서 부처를 좋아하시는 마음이 과연
이미 진실되고 간절하시면 지극하십니다. 헛되이 그 이름만 좋아하지 않고 반드시 그 실질을 얻는 데 힘쓰시다면 신이 청컨대 폐하를 위해 부처를 좋아하는 실질을 말하겠습니다. 대체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로 부처는 이민족의 성인이고 성인은 중국의 부처입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갖다가 주장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이민족의 성인이다. 성인은 중국의 부처입니다. 그 이민족이라면 곧 부처의 가르침으로 어리석은 자를 교화해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서는 성인의 도로서 참여하고 서로 돕고 교화하면 마땅합니다. 폐하께서 만약 부처의 도가 중생의 어리석음을 인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이 두 서를 취한다면 우리 성인의 다른 계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가르치는 건 마찬가지다. 부처가 방편으로 설법을 할 수 있어서 군중들의 미혹함을 깨우쳐 이끌어 주어서 술 마시는 걸 경계하고 살생한 것을 금지하고 탐하는 것을 제거하고 성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탐진치가 삼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삼독. 세 가지 독이다. 독극물처럼 탐하고 진 성내고 신은 어리석은 그런 것입니다. 이 불교에서 이렇게 한다. 이러한 신통한 효능은 정말로 위대하다고 할 만합니다. 신이 생각하되 폐하께서 부처를 좋아하시는 마음이 진실로 지극하시다면 그 이름만 좋아하지 마시고 그 실질을 얻는 데 힘써주시고 말단을 좋아하지 마시고 근본을 구하는 데 힘써주십시오. 이게 불교를 제대로 알고 하라.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주제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